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꼬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개인적으로 왜 홍화씨 관련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찾나? 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영상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달될 내용 역시 개인적으로 취합한 단순 홍화씨 효능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일 뿐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홍화씨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첫째, 홍화씨에는 뼈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많아서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홍화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거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홍화씨는 어혈 해소 등 염증을 잡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홍화씨는 갱년기 완화, 여성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혈당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거나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 풍부한 오메가3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홍화씨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임산부의 경우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생리량 증가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둘째, 지병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는 경우도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셋째, 과다한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국화과 식물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주의를 요하겠죠? 이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홍화씨 효능 및 섭취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번 저도 홍화씨 관련 제품 구매 시 참고하도록 해야겠네요. 이상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꼬만이었고요. 홍화씨 혹은 제품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보다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